양푸대 전쟁에는 참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기본 고양이 캐릭터부터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그런 고양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겁나게 멋있는 로봇냥코도 존재하고요. 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병마 캐릭터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멋진 캐릭터들로 가득 찬 양푸대 리리리노 번체. 자, 오늘은 양코 대전쟁! 이전까지 계속 뽑기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뽑은 캐릭터들 한번 써보는 시간들이 왔어요. 아니, 수영복 누나들이 가득하다니 이런 시련이. 이건 못 참지! 안녕하세요! 리 누나 빨리 만나러 갑시다. 리리 누나. 천사와 악마에 엄청 강하고 반드시 악마의 쉴드를 뚫는다? 오, 나중 가면 뭐 천사랑 악마도 나오나요? 고양이 젠나는 무조건 넣어줘야지. 야, 고양이 주라. 이것도 겁나 많이 나와가지고 벌써 4강짜리야 이거. 명기의 칼리파. 이거 칼리파도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태양신 아마테라스까지 이거 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캐나다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달로 갈 수 있거든요. 오늘 리린 누나와 함께 스테이지 쭉쭉쭉 한번 뚫어봅시다. 일단은 고기방패들 잔뜩 깔아주고 2600원. 리리는 누나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 이거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뽑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고양이 누나 얘도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뽑기에서 볼 때마다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야, 근데 캐나다는 뭐 그냥 나오기도 전에 그 스테이지가 끝나갔다. 애들 왜 이렇게 약하냐? 야, 얘들아 좀만 좀 분발해봐. 바로 나온다. 분발 템포 올라갔어요 쟤네. 드디어 나온다 멜렌 누나. 와, 웅장한 거 보소. 오, 공격 모션도 참 우아하시네요 누나. This is New York. 아, 리리 누나 소환하려고 했지만 안돼. 여기서 칼리파. 그렇지, 칼리파요. 내려 찍어. 와우 와우 와우. 오야, 칼리파 이것도 멋있는데? 하늘에서 바로 그냥 검 내려 찍어버리네. 이거 바로 그러면은 태양신 아마테라스까지. 와, 이 아마테라스도 좋다고 하지 않았나? 와, 공격 모션 보소. 야, 이것도 진화하면은 상당히 더 까리해지겠는데요? 삼신기 릴리 누나까지. 야, 빨간 돼지 나오면 어쩔 건데? 우리 누나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다. 오호호호. 자, 여기에다가 우리 누나들을 보조할 성룡 마기도라까지 출격! 자, 마기도라는 어떻게 공격할 건데? 아, 이제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인다. 출발. 빨간 애들 좀 많이 나온다 확실히. 하지만 우리의 강력한 누나들 천천히 라인 올리면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죠. 야, 뉴욕편이 조금 천천히 하면은 약간 빡세긴 하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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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의 다 왔어. 자, 맞을 준비 됐니? 준비하시고 힘 모아서 쏘세요. 야, 근데 빨간색들 겁나 많이 나왔는데도 지금 울트라 레어들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아, 우리 누나 한번 업그레이드 해봐야 되겠는걸? 레렌 누나 템포 올려봅시다. 우리 9, 10 진화! 와! 리린 파이로 진화했어요. 색깔이 그리고 생겼어. 좀 더 생동감 있는 누나로 진화했다. 그러면 칼리파는? 칼리파 진화! 오, 명기. 아마테라스도 이거 진화하면 겁나 멋있어지겠지? 찹찹찹찹찹. 레벨업. 테라 아마테라스. 잠깐만, 내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격이 더 올랐을 것 같은데. 가격 그대로야. 나이스. 업그레이드 된 누나들 만나러 가보자고요. 버뮤다 삼각지대.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없다는 그 미스터리의 장소. 괜찮아, 우리 누나들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쭉쭉 가봐 쭉쭉. 아, 이거 돈 한참 모아야 돼. 하여튼 캥거루 뭐야. 오, 공속보도. 이거 우리 고기방패들 좀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생각보단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거 좀 젠느가 와가지고 버텨줘야겠다. 아, 근데 젠느 이거 너무 세가지고 얘가 혼자서 다 잡을 수도 있는데. 좀만 버텨봐. 우리 릴린 누나 나와야 돼. 2600원. 이거 봐, 젠느 겁나 세다니까. 나이스. 와우, 진짜 완전 서큐버스 그 자체가 되어버린 릴린 누나. 공격 좀 보여주세요.
시원하게. 오! 불이 더 커졌어. 이것이 누나의 힘이다. 자, 칼리파. 칼리파도 보여줘. 명객 엑스칼리파. 과연? 오! 잠깐만, 이동속도 겁나 빨라진 거 보세요. 와, 이게 확실히 울트라 울슐 애들이 진화하고 나면 이게 색깔이 입혀지니까 생동감이 장난 아니네. 잠깐만, 이거 아마테라스 보여주기 전에 끝나겠는데? 안돼 좀만 할 수 있어. 너네 버텨봐! 이거밖에 안 돼? 어, 노. 야, 오늘 누나 특집 아주 꿀잼이네요. 이게 계속 뽑기만 하다가 여러 캐릭터들 좀 사용을 해보니까 캐릭터들에게 또 더 애정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게 레어 캐릭터 중에서는 꼭 써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최초로 얻는 고양이들은 전부 다 세팅을 해놓기는, 일단은 얻어놓기는 했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우리 소녀는 진화하면 어떻게 되나? 얘도 좀 궁금하긴 했다. 진화. 오! 공주님이 되었어. 핸섬 프린스를 꿈꾸는 말갈량이 공주. 좋아하는 음식은 물론 치맥. 근본 있네. 치맥은 못 참지. 공주님의 치맥. 그리고 범위 공격 갖고 있네요. 이거 괜찮겠는데? 아, 자메이카 렛츠고. 자, 아티스트로 진화한 우리 락전신 버리고 바로 현실과 타협한 곡물 뚝뚝 떨어진다, 야. 아, 이거 아티스트 너무 세가지고 얘가 혼자서 또 다 마무리하 지워버리는 거 아니야? 촥촥촥촥. 오오! 하지만! 락정신 아직 남아있어. 헤드뱅잉. 못 참거든요. 거기에 고양이 공주 가요. 치맥 한잔하러 갑니다. 자, 돈 잔뜩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아마테라스 좀 소환해보자. 여전히 부끄러움 많은 건 여전하네요, 공주님. 락전신 너무 세잖아. 잠깐, 이번에야말로 돈 쭉쭉쭉 모아가지고 아마테라스 누나 진화하는 모습 한번 봐야 돼. 아, 콜롬비아라고 또 커피의 나라 표현해줬네요. 자, 딴 거 소환하지 마. 템포만 올려. 야, 아티스트가 혼자서 다 잡는데 이거? 이 맞아? 왜 이렇게 센 거야? 아, 근데 완전히 쪼렛 구간이라 하나 진화한 게 있으니까 그냥 깡패네요. 야마, 너 200원짜리야. 적당히 해. 빨리 빨간 쪽 같은 거 나와줘야 되는데. 야, 콜롬비아 애들아 좀 버텨봐. 혼자서 혼자 다 한다. 혼자 다 해. 아니 진짜. 브라질. 야, 이번에는 소환을 하지 말자. 이거 너무 사기다. 혼자서 다 잡는다 진짜로. 자, 이번엔 좀 길이가 짧은데요. 진짜 찐 탱커로만 한번 버텨봐. 위험하다 싶으면 한 마리 뽑을게요. 일단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 저 청설범 뭐야? 조금 위험해 보인다? 자, 그래도 탱커 고양이 잘 버티고 있어. 우린 벽 그 자체요. 그렇지. 계속 가. 청설범 나오면 어쩔 건데. 됐어. 이제 돈 모으면 된다. 탱커 고양이만 계속 뽑으면서 버틸게요. 자, 온다! 진화한 아마테라스. 누나요! 오세요! 오! 우와! 뭔가 선녀가 되셨는데요? 아, 근데 공격 모션은 똑같네. 쥐기 모아서 발사! 공중적이 나왔네? 괜찮아. 우리 아마테라스 누나가 다 잡아줄 거야. 한 방에 바로 지죠. 미타마야, 너도 나와라. 냐옹, 냐옹, 지난 미타마도 와서요. 오, 야, 미타마 공격 처음 봤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하늘에서 푸른 고양이 떨어져요. 준비하시고 발사. 아, 예. 와! 누나들은 행복했다.